한국 반도체를 제재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정말 제재를 했다거나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예. 그것은 동맹이든 우방이든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뭐 반도체면 반도체, 배터리면 배터리, 대중 수출이면 수출 이것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지켜주고 투자해주고 하는 나라인데 네.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만한 이슈로 한국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 뭐 그거는 미국이 제가 볼 때는 현명하다고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그리고 독일의 초대 총리 아데나워 총리가 생각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뜬금없는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나라 외교 정책을 놓고 국가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극대화시키려면 어떤 외교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과연 이런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 경제와 관련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G20 정상회담을 이후로 해서 이 중국의 여러 가지 산업 발전에 대한 내용들이 숨어있던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 과연 이대로도 괜찮은가? 이 중국이 워낙 비일에 갈려 있다 보니까 우리의 외교 주중 대사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많은 이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변하는 가운데 이 중국이라는 입장이 위치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질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아마 중국이 모르긴 몰라도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경제구조의 전환에 있어서 나름대로 무언가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처럼 정확히 예측이 맞아떨어진 것처럼 화웨이가 7나노 기술을 개발하면서 메트로 6프로인가요? 60프로로 갔다가 이번에 시장에 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중국이 그 역시 그 뿌리가 있다. 이 첨단 산업에 뿌리가 있다.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겠네요. 뭐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사진 한 번만 찍으면 될 거를 예. 우리 포토샵 하듯이 사진을 네 번 찍어서 합쳐서 만든 게 지금 화웨이가 만든 메이트 60 시리즈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의미는 미국이 완전히 기술 봉쇄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네. 뭐 그것보다는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뭐 미국의 기술 봉쇄 네.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무역 봉쇄의 주무장관이 바로 러먼드인데요. 네. 러먼드가 중국을 이제 7년 만에 상무장관으로서는 처음 방문한 그 날짜에 딱 맞춰가지고 네. 이제 발표를 했다는 그렇죠.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먹이기 또 이제 전형적인 이제 중국의 선동선전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 메이트 뭐 6프로라는 것이 뭐 기술을 뚫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뚫은 건 아니고 네. 대신 제가 볼 때는 그 중국 국내용이다 이건. 그래서 14억 인민들이 네. 이제 미국의 중무장관이 왔을 때 미국의 기술 봉쇄를 뚫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 이제 거기에 이제 중국이 아주 철명하게 러먼드 방문을 이제 활용을 한 것 같네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러먼드 상무장관 방문을 말씀 주셨으니까 러먼드 옛날 미국 같지 않다는 게 옛날 중국이 이런 식으로 탁 치면 미국 같으면 탁 받아서 아 중국이 참 산업 발전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했군요. 이 중국의 기술 발전에 우리가 상당히 놀라움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라고 그냥 애둘러 치면서 그렇지만 우리 미국도 열심히 이 기술 개발하는 게 있으니까 기다려주시면 미중 간에 있어서의 협력관계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나아지도록 노력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쳤을 건데 러먼드 상무장관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우리도 무기 있다. 우리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감정적인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다룰 수 있는 국무장관이나 장관 레벨의 사람이 없는 듯 보이고
이를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급이 없는 미국이 없는 그런 모습도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안타까운 게 미국 쪽이 좀 많습니다. 중국보다는. 그러니까 중국을 어슬러 가면서 이 미국이 어떤 국제관계를 질서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이 어떻게 보면 눈치 보면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요즘 보고 있어서 참 미국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서현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뭐 저는 곽 박사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그 미국이 예전과 달리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유가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미국 GDP의 70%가 넘어가는 나라는 40년 전에 조그만한 일본 정도였지. 그렇죠. 지금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되는 거대한 나라가 쫓아온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거가 걸려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포퓰리즘. 네. 여기에 이제 미국이 난리를 쳤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지금 한국이나 대만이 만들고 있는 것에 비해서 3세대나 디진 제품을 갖고 미국이 그렇게 난리를 쳐야 될 이유가 없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 같으면 야당의 공격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막기 위한 네. 그래서 국민 여론이라는 것이 뭐 진실하고는 관계없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그렇죠. 달라지는데 네. 이게 니들이 3년 동안 막았다고 하는데 국민 뚫렸다고 하는 공화당의 반격을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마사지 하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센 대응을 했다고 하는 것이 네. 제3자가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여유가 없어 보이고 우리가 네. 봤던 미국이 아니다. 이제 그 느낌으로 굉장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다 그렇지만 조일게 몰리면 이게 악수를 두게 되는데 말씀하신 최근에 미국의 그런 대응은 핸드폰 하나 만들었다고 네. 그 난리를 치고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뭐 핸드폰에 원재료 공급하거나 부품 공급했던 나라들도 다 조사해서 혼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우리 한국도 이제 대상에 들어가지만 네. 이것은 과거에 봤던 미국은 확실히 아니다 그럴 것입니다. 예. 말씀 주셨지만 뭐 저희들이 기술 전문가도 아니고 뭐 스마트폰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일단 제가 추측하건대 첫 번째 아마 엔비디아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중국 내부에서는 재고로 많이 쌓아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과거부터 쭉 재고 부분이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소진이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SK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와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SK 하이닉스에서 그냥 갑자기 놀래가지고 미국 가서 뭐 소명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올바른 자세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네덜란드죠. ASDL의 어떤 노광 장비, 그러니까 7나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빛을 쬐가지고 설계 도면을 좁게 만드는 그 장비도 앞으로 이제 못 쓰게 되면 결국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어떤 그 격차로 인해서 화웨이 제품을 연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궁금증으로 남거든요. 과연 화웨이가 계속해서 메트로 60 프로를 갖다가 생산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트 60. 그래서 이제 중국이 왜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뭐 더 강한 제재가 들어올 건데 이걸 있겠죠. 왜 했냐. 예. 그래서 이건 뭐 누가 봐도 매를 버는 전략을 쓴 건데 그게 얻는 것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네. 이제 미국의 봉쇄를 무력화한 예. 이제 유일한 나라다. 예. 이거를 아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내부적인 홍보 효과를 걷지만 이게 미국이 떠들어주는 바람에 전 세계가 다 주목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그렇죠. 두 번째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반도체 공장에서 리소 공장에 들어가는 예. 이제 노광 장비가 없이는 예. 지금 5나노, 3나노로 현실적으로 하는 건 어려워요. 예. 근데 지금 중국이 이미 14나노 이하 장비들은 이건 다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 발효 시점이 9월 1일부터예요. 네. 근데 이제 노광 장비 중에서 EUV보다 한 단계 낮은 DUV 중에서 액침 그 리소 장비 같은 경우는 예.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쿼드러플 패터닝을 하면 예. 이게 7나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것도 이제 9월 1일부터 통제가 되는데 최근에 네덜란드가 무슨 이제 발표를 했냐면 9월 1일부터 통제는 맞는데 네. 우리가 중국과 9월 1일 이전에 네. 이미 계약했던 DUV는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네덜란드 정부에 허가 신청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이제 ASML의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덜란드가 중요한데 그렇죠. 이 ASML의 힘을 실어주는 전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4나노 이하를 제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이미 7나노를 만들었으면 네. 14나노 장비는 제재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14나노를 만들 수 있는 DUV 장비는 수출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런 논리를 예. 이제 디펜스 논리를 만들어 준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하이닉스 이슈 같은 경우는 이것은 만약에 미국이 하이닉스 부품이 이게 메이트 프로 60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거를 제재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지금 지포 동맥 마찬가지고 IPF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게 심각한 고려를 다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D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게 떡볶이 집에서 떡볶이 그렇죠. 떡을 예. 이걸 어느 방앗간에서 만들어서 온 거냐가 아니라 예. 그것은 뭐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건데 그 떡 만든 떡 방앗간을 갖고서 예. 이걸 제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동맹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하이닉스에 관한 이슈는 그냥 소명으로 끝나지 예. 미국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런 제재를 한다고 하면 지금 하이닉스도 사실은 엄청난 반격의 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전체적인 경기가 나쁘지만 오로지 하나 이게 챗GPT, 엔비디아 때문에 엄청난 호황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처럼 보지만 챗GPT에 네. 들어가는 칩이 말씀하신 엔비디아의 GPU 플러스 HBM이라고 하는 우리 하이밴드 그렇죠. 메모리가 없으면 네. 챗GPT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 뭐 삼성이 따라붙고는 있지만 하이닉스가 챗GPT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칩셋에 들어가는 HBM을 전적으로 공급하는 판이기 때문에 네. 이걸 만약에 공급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엄청난 난리가 나는 거죠. 어쨌거나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미국이 그 하웨이 메이트 프로 60권을 갖고서 네. 한국 반도체를 제재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정말 제재를 했다거나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네. 그것은 동맹이든 우방이든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뭐 반도체면 반도체, 배터리면 배터리, 대중 수출이면 수출 이것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지켜주고 투자해주고 하는 나라인데 네.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마이너한 이슈로 한국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 뭐 그거는 미국이 제가 볼 때는 현명하다고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얼마 전에 소장님 아실 겁니다만 인텔이 이스라엘 반도체 회사 인수하려고 했었었죠. 근데 그게 중국 그 규제청에서 최종 허가 안 나온 바람에 결국 인수를 포기했단 말입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인수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거기에 대한 대응일까요? 아니면은 또 중국이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이런 수입 제재나 기술 제재에 대해서 내놓은 조치가 앞에서 첫 번째 인텔의 인수 합병을 규제청에서 허가 안 한 거 하나, 두 번째 아이폰을 갖다가 최근 중국 공무원들에게 쓰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중국이 또한 미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다 보니까 애플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주가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어떻게 중국과 미국이 결국은 접점은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미중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장관들만 왔다 갔다 해다가다는 뭐 능력 있는 장관이 없다 보니까 결국 정상이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뭐 전쟁 중에서 최고의 전략이 뭐냐 그러면 네. 이제 우리는 백전백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백전백승은 하수의 전략이고요. 네. 그래서 안 싸우고 이기는 전략, 그렇죠. 네. 이제 부전승이 이제 더 좋은 전략인데 그보다 더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그게 바로 차도살인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 애플을 이걸 때린 것은 이것은 반도체를 제재하는데 반도체가 아닌 놈을 때려서 이제 영향을 주는 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뭐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나스닥의 뭐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네. 주가가 내려앉으면 미국의 소비 자체가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엑스포저가 매출로 보면 19%, 이익으로 보면 21% 가까이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무원들 쓰지 마라. 안보 문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리고 국영기업 직원들도 쓰지 마라. 네. 이걸 이제 내부적인 지침으로 이제 내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하루에 이제 애플의 10%가 그대로 폭락을 하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중의 전쟁은 이 3의 바운더리가 둘이가 너무 엮여져 있기 때문에 네. 한 놈이 한 놈을 죽이려고 하면 100명 죽이려면 나도 아군이 한 6, 70명은 죽어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지 않고서 이제 완승을 거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100으로 공격했을 때 중국이 못해도 60에서 많을 때는 80까지 반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미국이 계속 밀리는 것처럼 보이냐고 그러면 이 중국의 역량이 미국의 절반 이상이 넘어서 70%까지 갔기 때문에 네. 항상 그런 반격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3자가 봤을 때는 네. 미국이 밀리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이 뭐 기술이든 뭐 경제력이든 네. 이건 이제 딸리죠. 네. 딸리는데 문제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서방의 나라하고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고통이 있다. 그래서 봉쇄를 했다 이랬을 때 이 고통의 양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방 세계는 이 통제된 사회 또 잘 어떻게 보면 뭐 가스라이팅된 사회이기 때문에 네. 고통의 인내력이 얼마나 크냐로 판단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뭐 정말로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미사일 쏘고 핵무기 개발하고 하냐는 건데 그렇죠. 그 북한도 자기네가 고립된다는 건 알지만 뭐 7, 80년 동안 세뇌된 이 가스라이팅된 사회에서는 이게 못 먹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뭐 모든 국면에서 제재를 하지만 아마 보통의 서방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였다고 그러면 못 견디고 손들었을 건데 네. 이것이 그대로 가는 이유는 사회주의는 고통의 인내력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건 이제 좀 다른 문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미중의 정상이 만나서 그 합의를 볼 수 있냐 하는 건데. 네. 정상회담은 항상 사전 조율이 끝나야 되는 그렇죠. 거죠. 장관 레벨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장관 레벨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브링컨 국무장관 또 옐런 재무장관 켈리 대사 그리고 지금 상무장관까지 4명이 갔는데. 네. 4명이 돌아와서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지금 그 트럼프 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네. 내년 선거에서 바이든을 당선시키는 쪽에 줄을 선 게 아니라 네. 낙선 쪽에 줄을 서고 트럼프 쪽에 줄을 섰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또 바이든 물먹이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만나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상으로 훨씬 유리하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앞으로도 이제 연말까지 뭐 각국이 모이는 정상회담 모이는 회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파격적인 타결이나 어떻게 보면 회담보다는 네. 아마도 바이든은 쫓아가고 시진핑은 도망가는 숨어버리는 네. 그런 현상이 아마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이제 새로운 총리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총리의 존재감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예.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뭐 큰 이게 없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외교 무대에서는 전혀 이제 나타났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전략상으로 보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주석보다는 총리를 외교 무대에 세워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급을 낮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중일 회담이다. 네. 정상회담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한일은 정상이 맞지만 네. 중국은 총리죠. 네. 그래서 한일 정상 플러스 중국 총리회담이시지 이게 정상회담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보면은 중국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타이밍을 놓고 보고 내부적인 사정을 놓고 보면 아마 단시간 또는 연내에 네. 뭐 미중의 정상이 만나서 그간의 갈등이나 오해를 한 방에 푸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네. 싶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미국과 서방 전쟁에서 중국에 대한 모습을 보면 참 어설프고 이 정도밖에 재주가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70년대 미국이 이 중국의 문을 두드릴 때 독일을 앞세워서 70년도에 먼저 국교 정상화를 하게 하고 79년도에 자기들이 하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의 미국과 유럽의 어떤 그런 절차를 본다면 21세기에 들어서 미국과 유럽의 중국에 대한 모습은 이거는 정말 수준이 상당히 좀 떨어진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에서 아데나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